우리 아기 원숭이 시포가 있습니다. 그런데 시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엄마가 시포를 혼냅니다. 시포의 손을 물거나 얼굴을 깨뭅니다. 시포는 항상 배가 고픈데 엄마가 우유를 자주 주지 않아서 슬픕니다. 엄마의 저 근처에 고개를 들기만 하면 엄마는 시포를 물어버립니다. 그래서 시포는 우유를 먹지 못해서 짜증을 부립니다. 그런 행동을 본 엄마는 바로 시포에게 응징을 합니다. 엄마한테 까불면 맞는다. 알았니? 시포는 이래저래 우유를 먹는 시간에만 먹을 수 있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엄마의 체벌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. 시포는 엄마가 무섭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
아기 원숭이 시포는 이제 어린 원숭이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? 나무에 매달린 로프가 시포의 목에 걸쳐 있습니다. 하지만 시포의 엄마는 시포를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. 왜 그런가요? 시포는 엄마 원숭이에게 로프를 풀어달라고 요원을 하지만 엄마는 도와주지 않고 더 더욱 심하게 로프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시포는 로프가 목을 꽉 조이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. 거의 죽을 것 같은 시포인데도 엄마는 시포의 모습을 그냥 즐기고 있을 뿐 시포를 풀어줄 마음이 없는 것인지 계속 줄을 타이트하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. 시포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나요? 만일 시포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 방법은 시포에게 너무 잔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시포는 아기일 때도 그렇게 혼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혼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.
10호의 엄마는 어떨까요? 어찌 보면 야생의 세계에서는 매정한 것 같습니다.